오후 상담 시간이 왔네.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변방에 관한 새로운 니즈가 또 생겼다고? 정신 차려야겠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런 고민 없이 흐르기만 하잖아. 여행할 때 너무 서둘러 간다면 많은 풍경을 놓쳐버릴지도 몰라. 다 끝나고 나면 아무런 추억도 얻지 못할 거야.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 이건 선배가 너에게만 주는 팁이야. 이건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라 잠시 힐링을 위한 충전이랄까? 안 믿는다고? 선배 상처받았어. 신뢰가 너무 쌓이다 보면 무거운 짐으로 변하게 될 때가 있지. 그 느낌 잘 알아. 그러니까 나랑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깜빡 잠들었네. 방랑자 옆에 있으니까 너무 편했나 봐. 그러니까 방랑자, 너도 그렇게 계속 긴장하고만 있을 필요 없어. 밤을 너무 많이 새우면 몸에 안 좋거든. 세상이 불안정하니까 방랑자가 우리 곁에 나타난 거겠지. 내가 바라는 건 우리가 함께 평온한 내일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지만. 미안. 너무 진지했지? 자, 이리 와.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좋으니까 편안한 시간을 즐겨보자. 잘 잤다. 벌써 출근 시간이 코앞이네. 아직 졸린데. 모르겠다. 좀만 더 잘 거야. 나랑 하는 오후 상담은 이미 내년까지 예약이 돼 있대. 심지어 웃돈을 주고 순서를 바꾸기까지 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난 사실 너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싶진 않아. 들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 문제라는 건 자기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씹을 필요 없이 솜사탕처럼 입에 닿자마자 사르릉 녹는 음식이 최고지. 맞다. 푹 끓인 보양죽이 딱 좋을 것 같아. 호호 한번 해줄래? 껍질을 벗겨먹는 음식은 좀 그래. 엄청 귀찮으니까. 일하는 건 싫어. 정말 싫어. 그래도 조기 은퇴를 위해선 지금 최선을 다해야지. 물론 나 혼자라면 지금도 어렵지 않지만 그 전에 모두가 어깨에 짐을 내리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거든.
금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살기 좋은 편인 것 같아? 사실 여길 변방의 위험으로부터 구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바꾸는 게 내가 바라는 거거든. 친구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지켜줬던 그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성벽처럼 내게 무한한 안도감을 주었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 정말 튼튼한 성벽을 쌓아서 금주 사람들도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사람들은 자꾸 영윤대인이 지도자치고는 너무 젊다고 하지만 난 인정할 수 없어. 젊음은 결점일 수 있지만 장점이기도 하거든. 왜냐고? 젊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잖아. 나도 이런 올라운더 비서가 필요해. 그럼 내 여가 시간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겠지? 다음에 영윤대인을 만나면 어디서 구했는지 꼭 물어봐야겠어. 상리오는 매사에 열심인데다 상대방한테 협조도 잘해. 천공이랑 화서가 맞는 부분이 좀 겹쳐서 연구와 관련된 일은 대부분 상류한테 부탁하곤 했어. 걸음걸이는 좀 빠르지만 의외로 나랑 합이 잘 맞는다니까. 기염은 한순간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아. 항상 주위의 문제거리를 찾고 다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치 책임감 강한 아빠처럼 말이야. 환자를 잘 돌보는 의사는 오히려 자기 건강을 놓칠 때가 많아. 자기 건강도 잘 챙겼으면 좋겠네. 생일날에는 푹 쉬어야지. 같이 낮잠 자지 않을래? 어제 최고의 수면 아이템을 샀는데 최고의 잠을 보장할 수 있지. 그럼 잘 자, 방랑자. 그리고 생일 축하해. 변방에 관한 새로운 니즈가 또 생겼다고? 정신 차려야겠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런 고민 없이 흐르기만 하잖아. 안녕. 독이라고 해. 천공에서 국경 수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도 되긴 하는데 답장은 근무 시간이 되면 확인해 볼게. 오후 상담 시간이 왔네.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급할 거 없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지켜줄게. 벌써 출근이야? 아, 빨리 정신 차려야겠네. 일주일 동안 푹 잔 것처럼 가뿐해. 잘 챙겨줘서 고마워. 맥박도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졌고 힘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네. 이럴 때는 역시 누워서 쉬어야겠지?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아,
더 많은 업무는 사양이지만 당랑자가 원한다면 야근이야 좀 더 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 고마워. 역시 든든한 후배네. 어, 아니지. 우리 둘 중에 누가 선배인지는 사실 모를 일이잖아? 그냥 생각 좀 해봤어. 지금 내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얻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좀 더 의지해도 좋지 않을까 하고. 방랑자와 함께 지내는 동안 내가 이전에 소홀히 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보게 됐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벽은 한 사람이 아닌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깨달았거든. 우리가 함께 겪은 작은 일들이 마치 벽돌처럼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대로 쭉 있어줄 거지? 뭐? 못 들었다고? 그럼 다시 한번 말해줄까? 공수 전환! 지금이다! 딱 걸렸어! 되돌려줄게! 서두르지 마! 지켜줄게! 내 뒤로 와! 단단하게! 수비가 다가 아니야! 격진 격파! 이제 내 무대야! 내 차례야! 당해버렸네! 침착하게!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슬슬 집중해볼까? 너무 방심했네. 지켜주지 못했어. 아직 부족하구나. 일단 물러나자. 부탁해. 듬직하네. 믿어줘. 집중해야 돼. 살랑거리는 바람을 타고. 정말 빠르네. 쓸모있는 것들이겠지. 조급해하지 마. 두근두근하다고? 어린애 같네. 오늘의 운세도 좋은데? 다다익선이지.